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봉태를 얼어있는 걸 사가지고요. 조금 해동시켰습니다. 코다리 해냉면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어차피 껍질은 벗겨버릴 거지만 그래도 한번 씻어줄게요. 지느러미를 다 좀 잘라줄게요. 퍼뜨기 전에요. 이런 거 좀 잘라주면 나중에 남는 부분을 먹기 좋거든요. 칼이 좀 잘 들어야 되겠죠. 그리고 내장을 좀 빼낼게요. 고기만 쓸 거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는요, 뼈나 이런 거를요 바로 다른 동태탕이나 뭐 육수로 사용하려고 제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생물 만지는 겁니다. 얘는 이제 동태니까 그나마 좀 만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. 살코기와 껍질을 분리합니다. 이렇게 준비할게요. 이렇게 준비된 거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준비된 거 사시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양쪽 면에 고기를 다 포를 떴으면은요, 키친타월을 준비해서 이렇게 깔아줍니다. 좀 도톰하게 깔아줍니다. 잘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뼈가 있는 거는 이렇게 만져보시고 아주 큰 뼈는 잘라내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 남은 거 있죠? 요거는 다 잘랐잖아요. 깨끗하게. 오늘 육수에 사용하시면 돼요. 자, 눌러서 수분을 좀 빼준 다음에요. 그리고 여기 뼈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손으로 좀 귀찮지만 뼈를 조금 발라내야 됩니다. 뼈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넣고요. 잘 눌러 놓고 냄비에 물을 담아서 좀 꾹 눌러 놓을게요. 코다리에 물기를 좀 제거하는 동안에요, 양념을 좀 해서 고춧가루를 좀 불려놔야 됩니다.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데요, 저는 믹서기에다가 굵은 고춧가루 3스푼을 갈았습니다. 고운 고춧가루 있으신 분은 그냥 쓰시면 돼요. 마늘 반 스푼 쓰고요. 맛술 한 스푼 넣고요. 생강 있으시면 다져서 즙을 짜서 한 반 스푼 넣어주시고요. 저는 생강청이거든요.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생강청이 생강즙보다 향이 약해서 한 스푼 정도 넣어야 되고요. 생강즙을 쓰시는 분들은 설탕을 한 3스푼 넣어주시고요. 저처럼 생강청을 쓰신 분들은 설탕을 2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너무 많이 말고 이 정도로 작게 2스푼입니다. 자, 그리고 식초를 써주시는데요. 저는 식초를 4스푼 썼습니다. 좀 많이 새콤 달콤하게 하려고 그랬거든요. 자, 이렇게 두면은 고춧가루가 좀 불어납니다. 한 10분 이상은 놔두시는 게 좋아요. 진간장으로 한 스푼 하고요. 나머지 간은 소금은 저렇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. 제가 고춧가루를 전 좀 매운 걸 썼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 조금 매콤한 게 새콤달콤한 맛이 나네요. 소금을 조금만 더.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후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색을 내면서 불어나거든요. 이것도 수분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게 수분이 안 빠지면은요, 좀 또 이게 키친타월이 또 젖었잖아요. 그러면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빼죠. 빼줘야지 이게 뽀송뽀송하거든요. 이렇게 꼭 눌러서요 수분을 또 빼줍니다. 뽀송뽀송하게 빼줍니다. 참기름을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재워두시는 게 좋아요. 옆에다가 이제 두고 마른 냉면을 쓸 건데요, 이거는 육수 만드는 소스고요. 겨자 소스입니다. 액상 겨자 소스 있거든요. 자, 먼저 육수를 요걸 활용해서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. 이따 삶을 거고요. 자, 이렇게 육수에다가요
소스 하나에다가 종이컵에 물을요. 요거를 한 2시간이라도 냉동실에 넣었다가 빼시면요. 이렇게 미리 약간 얼음 상태 코다리 냉면을 약간 붉은 국물이 돌게 해서 먹을 거거든요. 물회 같은 느낌. 그렇게 먹을게요. 아, 참 고추장은요. 자, 요런 식으로 한 2스푼만 뜨고요. 마늘 다진 것 조금 넣으시고요. 진간장은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식초는 하나 반 쓰고요. 설탕도 이런 식으로 하나 반 쓰고요. 참기름 한 반 스푼. 상의무에 비빔 고추장이 여러 가지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. 이번에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. 준비해 두겠습니다. 면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한점 넣겠습니다. 물은 조금 넉넉히 잡는 게 좋아요. 너무 빡빡하면 냉면 사리에서 끈적끈적한 그 녹말분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국물이 탁해지니까 조금 물을 넉넉하게 잡아줍니다. 1인분 삶는데 적어도 1리터 정도만 잡아야 되거든요. 지금 딱 3분 삶았고요. 부분 녹말 전분 국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불 너무 세게 하면 넘치고요. 불은 조금 약하게 끓이시고 쫄깃쫄깃하게 드시려면 끓고 나서 지금 딱 3분 지금이 맞고요. 좀 부드러운 냉면으로 드시고 싶으면 여기서 딱 1분 더 삶으시면 돼요. 저는 딱 3분 삶았습니다. 주물러서 전분기를 다 빼줄게요. 자, 그리고는요. 물기를 뺀 다음에 넣겠습니다. 아까 만들어뒀던 냉면 육수를 이렇게 넣으시고요. 많이 넣지 마세요. 이 얼음을 좀 쓰겠습니다. 오이만 조금 쓰고요. 양파만 조금 쓸게요. 자, 오이 약간. 자, 양파는 조금만 끝에만 쓸게요. 초고추장을 넣겠습니다. 많이 넣지 마시고 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계란 한번 깨볼게요. 많이 얹지 마시고 조금만 이만큼 얹어도 될 것 같아요. 코다리에 양념이 조금 부족한 듯하면 이런 식으로 초고추장을 올려주시고요. 자, 계란 한 개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통깨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고 겨자 소스 뭐 이런 거 들어있으면 활용하세요. 없으시면 연겨자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코다리 냉면 완성되었습니다. 국물의 양은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되고요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